오늘 야외에서 눈 오는 날 코트 입고 나왔어요. 오늘은 사진전을 보러 왔어요.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림 보고 사진 보는 걸 좋아해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선정이 됐는데? 그런 것 같아요. 여기에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우와. 예전은 한 상관 없을 것 같아요. 감사하시나? 궁금하시고 뭔가 공주에 참가하는 약간 이 선 때문에 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느낌이 되게 귀엽다. 근데 그러니까요. 나 이게 어디서 찍은 건지 알았어. 맞네. 제가 엑스시스는 세븐이라고 막 했을 텐데. 근데 그때는 뭔가 달팽이에 대해 크게 생각한 적 없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? 되게 옛날에 나 근데 달팽이 껍질을 갖고 태어나는 건 궁금해서 검색해 본 적이 있어. 오! 갖고 태어난대. 에? 어떻게? 부러져도 다시 만들 수 있대. 스스로. 내가 과학 수업 듣는 거야. 그 다음 저 이런 사진 좋아해요. 이런 거 뭘로 찍은 거야? 약간 그 나가는 길에 약간 이런 길이 있었어요. 맞아. 첫 번째였어. 그 여기 이렇게 쉬운 거. 맞아. 비슷하게 생겼네요. 되게 아련하게 얘기한다는. 이거는 이렇게 컵 물 넣고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? 근데 사실 딱 여기 서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이거였어요. 어떻게 했을까요? 이거 그냥 약간 종이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빼면 되죠? 아닐 수도?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넣고 했을 수도 있겠다. 이거 진짜 예쁘다. 저기 여깄다. 진짜 약간 제가 아바타 영화 보고 왔거든요. 나경이랑 주말에 아바타를 보고 왔는데 거기 나오는 그 숲 같아. 이게 저런 느낌. 그러니까 진짜 저런 느낌이야. 여기서 뭔가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연결. 글씨체로. 그 초등학교 때 약간 이런 글씨체를 배웠어. 예쁘다. 약간 그거 아니야? 리틀 포레스트인가? 그 영화.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구하려면 이렇게 열을 줘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좀 상반되는 게 옆에 딱 있으니까 더 파괴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차가워서 그런가.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저게 이제 냉동실 안에 저렇게 그대로 있었으면 바로 알았을 거예요. 아, 이거 너무 오래돼서 저렇게. 반대로 이런 거는 그 상황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면 너무 바로 읽히잖아요. 셀카를 일단 많이 찍어본다. 그게 제일 많이 도움되는 거예요. 근데 요즘에 많이 찍잖아요. 각자 이렇게 많이 찍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 일상으로 되어 있던데. 다 예쁘고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다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전시회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 같은데 되게 재밌었어요.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사진들이어가지고. 그러니까 일상에서 뭔가 놓치는 것들을 포착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게 묘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직접 작가님 설명까지 들으니까 너무 뜻깊은 경험이었어요. 지우! 네, 저 되게 뭔가 예쁜 게 있으면 찍고 싶어 해가지고 갤러리에 그런 사진이 많은데요. 못 찍더라고요. 아니야, 예뻐. 그래서 지우 사진들은 약간 다 엄청 감성 있다. 따스한 느낌이 드는 사진들이 많아요. 지우 전시. 네? 저요? 네, 너무 재밌었고 이제 다음은 뮤지컬 보러 가나요? 오늘 시그널 여러분 오랜만이죠? 맞네요. 저희 둘 다 오늘 시그널 오랜만인데 오랜만에 찍는데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. 오늘 이렇게 놀러도 나오고